먹는다. 잘 먹죠? 우리 귀여운 노라인 평민입니다. 자, 일량농장입니다. 오늘은 말할 것도 없죠. 차코 팽맨 중에 뭐 최강의 인기 얘들이죠. 노라인 팽맨, 페팔리스 팽맨 얘들인데요. 아, 이렇게 무늬가 없이 색깔이 이렇게 단색으로 나와 있는 퍼펙트 페팔리스도 있고, 살짝이 무늬가 있는 투달해서 유사 노라인 종류들도 있고요.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지.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일반적인 포닷 패털리스 애들도 있습니다. 포닷 패털리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포닷 패털리스 애들이고요. 포닷 패털리스의 또 중요한 점은 여기 콧물샘 무늬가 없어야 됩니다. 포스팟과 포닷의 차이예요. 포스팟 애들은 콧물샘의 무늬가 있어요. 근데 포닷 애들은 콧물샘 무늬까지 깔끔하게, 정말 이제 패털리스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애들이죠. 일단은 피딩 영상도 보여드릴 거예요. 먹이부침이에요. 첫 피딩이에요, 얘들은. 아직 한 번도 먹이를 안 먹어본 애들이고요. 일단 근데 분양가는 분명히 댓글로 분양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분양가를 한번 설명하고 나갈게요. 이게 그린 포단 애들이 35,000원, 알비노 포단이 40,000원, 그다음에 이렇게 투다트에서 유사 노라인까지는 뭐 그린 알비노 할 거 없이 둘 다 75,000원, 그다음에 이렇게 퍼펙트 패털리스 노라인 애들은 130,000원입니다 얘는 아직까지 제가 분양을 안 할 것 같아요. 분양한다면 얘는 뭐 부르는 게 값일 것 같은데 안 할 겁니다. 일단 제가 키울 거예요. 얘는 분양할 수가 없습니다. 딱 본 순간 넌 내가 키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분양을 안 합니다. 자, 일단은 먹이 부침을 들어갈 거고요. 먹이로는 저는 요새 팽맨푸드로 먹이 부침 안 하고 틸라피아로요. 이게 편하더라고요. 틸라피아라고 역돔이라 부르는 생선의 회인데요. 냉동으로 팔고 싸요. 보관도 편하고 먹이반응도 좋고. 단 과식은 시키지 말아주시고요. 네, 뭐 일단 한번 피딩쇼 들어가 볼까요? 한 손에 카메라 들고 먹이 붙이는 거라 그런데 잘 먹죠? 참고로 얘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피딩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느낀 건데 틸라피아가 먹이반응은 어떤 먹이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첫 피딩이라서 좀 먹는데 인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래도 너무 잘 먹어줘요. 다행이에요. 절대 팽맨은 과식시키지 마세요. 팽맨 차라리 굶기는 게 낫습니다. 과식보다는 팽맨의 폐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또 과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분들 이렇게 좀 쪼는 애가 있어요. 먹는다. 잘 먹죠? 우리 귀여운 노라인 팽맨입니다. 팽맨이 곤충이나 팽맨푸드에 반응이 없다면 틸라피아를 먹여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려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점 하나는, 먹이의 종류보다 중요한 건 환경입니다. 먹이 종류를 아무리 바꾸고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환경 개선입니다. 환경이 맞아야 애들이 먹이를 먹고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먹이 종류는 뒷전이에요. 와, 너 진짜 이쁘구나. 와, 이런 애들 13만원에 분양하기도 좀 아깝다. 제가 키우고 싶다.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계란 노른자 같아. 너무 이쁘다. 이게 인형이야 개구리야. 너무 예뻐요. 얘를 보고요. 얘들은 참고로 13만원이면 꽤나 비싼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미 절반은 분양이 됐어요. 예약 분양으로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영상이 나온 애들 중에 절반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서둘러 저한테 문의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고 몇 마리는 제가 키워야지. 아이 잘 먹는다. 틸라피아 이거 진짜 좋은 거 같아. 단점이라면은 매번 썰어서 해동해서 주는 게 좀 귀찮다. 근데 먹이 반응은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먹이 부침 시킬 때 요새 저는 이렇게 틸라피아로만 합니다. 근데 틸라피아를 먹은 얘가 이제 팽맨푸드나 귀뚜람 이런 거에도 거부 반응이 크게 있진 않아요. 어차피 핀셋 피딩을 하던 얘들이다 보니까요. 아이고, 하나 떨어뜨렸다. 뚜껑 떨어뜨렸다. 자, 너희들은 이제 문 닫고 들어가자. 다음 얘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아까 방금 전 예들처럼 최상위 패턴 리스트들은 안 나올 거예요. 완전 초급 퀄리티들은 이제 아까 걔를 모아놓은 거였거든요. 일반적인 패턴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살짝 얘들이 민트빛이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아이, 잘 먹는다. 보세요, 민트빛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죠, 머리나 이런데. 일단은 제가 이번에 민트 라인을 안 넣었어요, 브리딩 할 때. 블루 라인이나. 근데도 아무래도 조금씩은 나오긴 합니다. 부개체가 살짝은 있어서 민트 느낌이. 근데 블루 라인을 노리고 나온 건, 부르신 건 아닌데 조금씩은 느낌이 납니다. 얘네들이 일반적인 포다 대들이고요. 자라면서 색깔이 더 밝아질 수 있어요. 더 어두워지는 경우는 드물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요. 너무 크다.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팽맨 양서류는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수리남은 프록이 잘 죽는다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랑 같이 수입한 형님하고 저하고 50마리 가량을 관리하면서 실수로 인한 폐사 한 마리 빼고는 단 한 마리 폐사도 없이 다 축양을 해냈거든요. 그것도 먹이도 틸라피아 이걸로 먹였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 팽맨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과식을 안 시키면 다 돼요. 수리남이 먹는 양이 적어요. 그냥 과식을 안 시키고 팽맨푸드 안 먹이고 하면은 잘 살더라고요. 물론 이런 팽맨대로 팽맨푸드 먹어도 문제 없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수리남 얘들이 소화력이 안 좋다 보니까 팽맨푸드나 이런 사료 형태 먹이나 과식에 특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피해주시면 수리남 얘들도 일반 팽맨하고 다를 거 없이 쉽게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패탈리스 팽맨들은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얼마 없어요. 아까 여기 선별개체 몇 마리하고 끝입니다.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알량 농장에서만 분양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에 이제 공급이 안 들어가서 다른 업체에 할까도 싶고 한 5마리 정도, 10마리 정도만 드릴까 싶지만서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키우고 싶어요. 제가 다루고 싶습니다. 제가 패탈리스 팽맨을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딴 데 뭔지 넘기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안고 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모개체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끝낼게요. 계속 먹이 먹는 거 봐봤자 지루하기만 하잖아요. 애들 모개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얘가 모개체고요. 퍼펙트 패턴리스 알비노고요. 살짝 잔무늬들은 있죠. 이게 젊을 땐 없었어요. 얘가 지금 나이가 5살이 다 돼가거든요.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살짝 옅게 무늬 나오고 있으나 젊을 땐 안 그랬어요. 노라인 알비노. 아, 진짜 예뻐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되게 순해졌어요. 일단 너도 간식 줄게. 틸라피아니 먹자. 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나올 올챙이들. 지금도 분양 중인 얘들이고요. 얘들은 블루하고 라임 알비노 얘들이요. 까만 얘들이 이제 블루 패털리스 팽맨으로 자랄 거고요. 하얀 얘들, 노란 얘들이 라임 알비노 패털리스로 자랄 거예요. 지금 얘들이 좀 말랐다. 먹이가 다 떨어졌어요. 먹이가 페달이 안 오고 있어요. 먹이가 페달이 빨리 와야 얘들 살을 찌워주는데. 자, 일단 그렇고요. 마리수는 꽤나 많습니다. 지금도 뭐 절찬리에 분양 중이고 인기는 많잖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고요. 여기 몇 마리 여기 있다. 패털리스 팽맨들. 아이고. 이렇게까지. 자, 여기서 영상은 슬슬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